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아유, 인상 환하시네. 환한데 근심이 잔뜩하다. 네. 잠깐만, 내가 봐줄게. 네. 목 좀 풀고요. 지금 이거지? 시집을 조금 늦게 가셨네, 그죠? 네, 제가 좀 뭐. 결혼이 좀 늦었는데. 애가 3살이고, 아, 네, 네, 4살. 아, 4살. 네, 네. 그죠. 사람도 한참 보니까 4살이고. 네. 3년 됐고. 네. 본인의 직업이 가르치는 사주야. 아, 네, 맞아요, 선생님. 맞아. 저 집에서 애들 가르쳐요. 아, 애들 가르쳐요? 네. 역시. 그냥 진짜 공부해서 교대 가서 선생 됐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아. 내가 보면 그게 문제가 돼서 온 것 같지는 않고. 네. 그쵸. 가족이 좀 시끄럽긴 하네요. 아... 뭔가 붕 떠있다. 뭐, 몸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제가 지금 결혼이 좀 늦은 편이라서 아이 낳고 나서 이제 바로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남편하고 좀 잠자리를 제가 불편해지고 좀 싫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갖고 좀 거부를 했는데 뭐 좀 대뜸 뭐 걷는 방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이? 그 각방을 쓰겠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솔직히. 근데 뭘 집에 자꾸 뭘 사드리더라고요. 자꾸 들어올 뭘 사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용품 같은 거구나. 어, 네, 선생님. 어, 그래서요. 아니 그 방에 이 사람 없을 때 들어가 봤죠. 근데 그 뭐 회계망측한 막 이상한 그런 거를 잔뜩 사다 놨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막 근데 저런 거를 갖다 쌓아놓고 저러고 있나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한 시간을 좀 보냈어요, 제가. 모른 척 하기도 하고. 그건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네. 애를 낳고 본인이 이제 성적 거부를 하니까 남편이 지가 알아서 이 소심한 사람이 되게 소심할 거예요, 남편. 굉장히 소심한 맞아요. 사주야. 성격 말도 못해요. 네, 본인도. 속을 모르겠어, 도대체. 좀 얌전한 사주긴 한데. 네. 신랑은 더 얌전한 사주, 원래. 더 네. 기집사주예요. 그렇다고 본인이 또 남자다운 면도 막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네. 근데 본인보다도 훨씬 더 기집스러워, 내면이. 아, 저는 묵직해서 좋아했죠, 처음엔. 아, 그건 묵직한 게 아니라 소심한 거야. 아, 그런 거였어요. 네. 근데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네. 신랑을 좀 좋게 봐주는 것도 좋고. 네. 이제 남자가 아니라 이제 신랑이니까. 네.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냥 내 사주 내가 봤을 땐 네. 굉장히 소심하고 속으로 꽁하다. 잘 드러내질 않는다. 네. 그걸 어떻게 보니까 또 그게 과묵하다.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 드러내지 네. 않기 때문에. 근데 드러내지 않는데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표정을 속이 썩으면 겉에서 드러나요. 왜? 항상 쌓아놓고 사는 사주야, 이 사주가. 근데 이런 사주들이 보통 보면은 예, 뭐 성의기구를 아까 뭐 방에다 쌓아놨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주들이 보통 보면 속에서 쌓은 걸 갖다가 어디다 풀 데가 없는데 그걸 성적으로 풀어버리면 굉장히 변태스러워요. 굉장히 변태 아닌가요, 그게? 변태가 아닌 게 아니라 뭐 변태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럼 내 질문 하나 할게요. 성적으로 남편이랑 관계를 가질 때 네. 남편이 좀 남다르지 않으시죠? 그냥 본인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여러 가지 뭐 그지? 선생님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불편해 했어요, 사실은. 아, 그렇죠? 네. 좋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 왜냐면은 보통 이런 사주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막 풀지 못한 사람들이 그거를 운동으로 풀거나 술로 풀거나 네. 아니면 여자로 풀거나 여자면 남자로 풀거나 막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해. 이 사람은 맞아요. 바람 피라고 떠밀어도 안 펴요. 못 펴요. 네. 안 피는 게 아니라 못 펴. 네. 그러신 간에 그걸 갖다가 거기도 지금 푸는 거야. 이 사람도 어느가 한가 풀어야 살 거 아닙니까? 내 쌓인 것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본능으로 풀고 있어. 성적으로. 근데 그걸 본인이 감당해가 좀 쉽진 않을 거고 또 본인도 또 막 성격 자체가 되게 좀 단아하다. 내가 볼게. 네. 또 여성스럽다. 뭐 대한민국 말로는 양반스럽다. 네. 뭐 이렇게 얌전하다 이건데 교양스럽다. 뭐 맞으면 길었어요. 근데 그걸 좀 받아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남자는 그걸 안 받아줬다고 하니 네. 거부했다며 아예 일절 얘기 나고인 네. 어디다 풀어요? 지금 그것도 풀고 있는 거야. 예? 마누라한테 시위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딴에 그렇게 풀어야 사는 거야. 아마 표정도 내가 보기엔 굉장히 좋지가 않을 거예요. 예? 뭐에 귀신이셨나 뭐가 시였나 할 정도로 표정이 좋지가 않을 거야. 눈이 날카로워져 있을 거라고. 본인을 쳐다보는 눈이. 얼굴 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속에서는 이래서 표현하진 않아도 겉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겉에서는 확 드러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남편하니까 더 드러나겠죠. 또 공간이 더 좁다 보니까 더 드러날 것이고 남편의 표정을 살피다 보니까 더 드러날 것이고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예, 거기다 뭐 물건을 싸놨다 뭐 했다 예? 내가 보기엔 무지 많은 거야. 예? 아 놀랬어요. 예. 근데 이 사람 많이 지금 내가 보기엔 문제는 짐 나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어. 맞아? 어, 네, 선생님. 그죠? 아니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선생님 찾아온 건데요. 아니 대뜸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그 저는 지금 답답한 게 이걸 나가라고 내보내야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짧게 얘기해 줄게요. 솔직히 이거 뭐 성인용품을 싸놓고 있다 뭐 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딱 하나. 내가 네. 받아줘야지. 제가 받아주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야. 네. 본인 사주도 그렇고 본인 성향도 그렇고 지금 본인 내가 봐도 그래요. 네. 그래서 하지만 쉽지 않은 건 그래서 노력하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 쉽지 않으면 노력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노력할 부분이야. 또 애 아빠잖아. 애가 아직 네. 어리고. 왜냐면 이 남자 지금 나간다 소리 나오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나가면 안 들어와. 아 그래요? 자기 알아서 밥 먹고 사 먹든 뭐 하든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겠죠. 아. 내가 물부도 헌해.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그 기구에. 그러다 보면 마누라가 이제 필요가 없어져. 지금은 아직까지 마누라에 대한 시위야. 응? 뭐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반은 시위인데 반은 거기에 빠져서 내가 봤을 때. 응? 왜? 다 받아주거든. 말이 없거든 기계는. 그지?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도 푸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어쨌든 거기에 즐거움을 붙였으니까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반은 그래도 마누라가 그립단 말이야. 거기에 다 미쳐버린 사람은 또 사람하고는 안 해요. 아... 네, 솔직히. 아, 내가 많이 봤거든. 내가 전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 저한테... 더 그러기 희망은 있지.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본인이 노력을 해야겠지. 네. 그래서 신랑이 어디다 풀지도 못하는 사주니까 네. 이 사람이 그냥 그거야 그걸로 그냥 풀려고 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가 안 되면 인정이라도 해줘. 내 신랑이니까. 가면서 좀 받아주면서 둘이 대화를 많이 하고 네. 절대 나가지 못하게 아. 당신이 신랑이랑 헤어질 마음이 없다면 네. 근데 진짜 헤어질 마음이 있고 뭐 한다면 냅두겠지. 근데 네. 그냥 냅두면 헤어지는 거야 둘이. 이 사람은 한 번 나가면 절대 집에 안 들어옵니다. 아.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들어올 것 같아. 아, 이 사람이 그래요? 딱 그런 사주야. 어. 한 번 틀어져 버리면은 꽁해 버리면은 절대 못 풀어. 근데 그게 또 성적이고 거기에 맞들렸어. 그럼 당연히 안 들어와. 진짜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날 사람도 아니지만 진짜 네, 인연과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본인을 왼수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좀 더 마음을 열고 노력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거는 아빠는 나가지 못하도록 설득을 해야겠네요. 당연하죠. 네. 집을 얻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오늘이라도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냥 안아주고 네. 그냥 대화하고 좀 받아주고 네. 노력해야 돼. 근데 이 사람 지금 내가 너 안아줄게 해도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굉장히 꿍해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또 갖다가 또 에이씨 이러지 마 하고 나한테 들은 얘기를 생각을 하고 끝까지 노력을 해서 집에 네. 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알았죠? 이건 네. 뭐 점으로 해결하려고도 그냥 내가 품어줘야 될 얘기야 신랑을. 아유, 알았죠?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집안은. 네.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볼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